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전차군단의 실적 발표에 스페인 신용등급 악재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침 연이어 삼성전자와 기아차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아직까지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로 두 단계 강등됐지만 오전에 연이어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기아차의 영향으로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고 또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7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70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2,000억 원 정도고요. 오늘은 개인이 3일째 매도하고 있는데 현재 1,1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1,970선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1,98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3포인트 오른 1,99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역시 상승하며 출발한 코스닥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 전환에 상승폭을 더 키우지는 못하고 상승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면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70억 원, 외국인이 90억 원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16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오른 4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증시 상승세와 그리고 일본 정부의 원화 국채 매입 소식 등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내리면서 113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는데요. 어제보다 2원 40전 내린 1133원 8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이 점이 궁금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도 함께 열어두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올게요. 자,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주점의 길계선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오늘 지수는 반등하고 있는데 하지만 반등폭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움직임에 비해서는 포인트 자체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예.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순매수에 동참해주고 있지만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아주 제한적인 반등을 이끌고 있는 장세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즉 이것은 최근 시장이 장 초반에 플러스세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 전환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반등 기조 자체가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 내에서도 고점 도달하기에 상당히 좀 시장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ELS의 잔고 사상 최대 발행 물량 때문에 듣긴 한다고 보는데요.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지수 상승 시마다 계속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고 저점 시에는 방어적인 매수세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박스권에 물려 있으면서도 반등 자체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등 시에는 분명하게 엇갈리는 면들이 있는데요. 바로 실적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증시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분기당 영업이익이 5조 8천억 대까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확실한 실적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에 부과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지만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던 LG화학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유형으로 해서는 상당히 낙폭이 커지면서 약세 전환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장세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실적 근거가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국한되는 아주 제한적인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구도를 특별히 탈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다. 즉 그 얘기는 시장 승률을 쫓아가는 종목들은 결국은 실적이 기인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위에 포트폴리오에 주의를 기울여서 시장 전략을 찾아가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장사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유로존에서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근 네덜란드에 대한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 관련 루머가 좀 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권 이슈 관련 문제들도 상당히 유로존 이슈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담이 된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전체적인 질적인 그 박스권 하단을 뚫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 중심의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고 정치적인 변수에 의한 내용들은 연말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계속 어떤 모멘텀화되지 않고 계속 묶여있는 추세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로존 악재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증시 기조 자체를 무너뜨릴 만한 요소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인 발목은 잡겠지만 그것들은 점점 시간을 두고 연말 이후의 정도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치권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글로벌적인 악재 부담 이런 것보다는 실적 중심이 돼서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도 지지가 되겠지만 반등 또한 제한되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박스권 투자 전략에 맞는 전략을 펼쳐야 되겠는데요. 금일 증시가 10포인트 전후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1974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1960에서 2050포인트까지의 박스권에서는 절반도 못 미치는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박스권 고점까지 갈 것이다로 기대하지 마시고 2000포인트 근접시 될 때마다 물량 비중을 축소시키는 분할 매도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1960선이 하단 하회 시에는 또 분할 매수해서 전략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펼쳐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수익성 내기는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종목별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금일은 두 종목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기획 같은 경우인데요. 제일기획은 방송시장 확대의 최고 수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 올림픽이 불과 세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사에게서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갤럭시 S3 신제품에 대한 광고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KTNG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4.11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은 약간 한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 호전세를 바탕으로 양호해지고 있는 동사의 실적을 감안한다고 보면 중국 쪽에서 유통망 제휴를 통한 홍삼 수출 증가를 감안하시면 KTNG에도 충분히 실적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외에도 IT 및 자동차에 국한한 포트폴리오 전략 중심으로 시장 대응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한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2000선 근접한다면 분할 매도 전략 그리고 종목별로 접근해본다면 제일기획 KTNG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금요일도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그리고 YG인베스트의 신규환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앞둔 시간이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고민을 덜어드릴게요.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아직 종목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래로 번호 나가고 있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전화로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3번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셔서 종목 또한 건강 상태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목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서울 반도체. 네. 얼마야 그거 손절해가지고 네? 오늘 11,900원에 재매수를 했고요. 아, 11,900원에 재매수를 하셨어요? 평균 다 정리를 하시고요? 아, 저기 내려와가지고 예. 손절을 했다가 오늘 네. 재매수했더만 아까 그 뭐 실적 발표 때문에 또 내려갔다가 지금 절하고 있네요. 네, 1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떠셨습니까? 20%입니다. 20%시고요. 서울 반도체 11,900원의 비중이 20%. 일단 손실을 냈었던 종목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예,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저 CJEMN이고요. 네. 뭐한35% 되는데 그거는 28,500은요. 28,500원에 35% 비중. 일단 네. 서울 반도체는 일단 손실을 보시고 다시 재매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민이 예. 있으실 것 같고요. CJ E&M도 뭐 손실 중이신데 매수 가격 부근 정도 아직은 있어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그, 저기, 아까 서울 반도체는 실적 발표가 아까 네. 났는데 흑자 뭡니까, 그거. 전환됐죠. 예, 흑자 전환됐다고 나왔는데. 네. 아, 그런데 오늘 또 외국인이 또좀 파네요, 지금 보니까.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CJ E&M도 어떻게 좀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J E&M과 서울 반도체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CJ E&M은 2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 그리고 서울 반도체 이 종목은 11,900원에 재매수하셔서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서울 반도체 가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900원 맞으신가요? 21,900원이 아니라요? 아, 오늘요, 그 네. 손절을 네. 일단 그 이제 처음에 살 때, 네. 25,600원인가 사서 내려와서 손절을 했다가, 네. 예, 오늘 그 매수를 했어요, 아침에. 재매수하신 가격이 11,900원 맞습니까? 11,900원이고, 예. CJEM은, 28,500원요, 네, 45%.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 심규원 대표님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네네. 전문가와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그러고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동국제강을, 그것도 들고 네, 있다가, 동국제강요. 많이 내렸죠? 너무너무 많이 내려와서 일단은 손절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손실이 많아서 그거를 지금 네, 오랜만에 오늘 좀 재매수를, 반등하고 있는데 많이 내려와서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그것도 23,000원대인데, 제가 2만원대에 그 손절을 했어요. 아, 네. 네네. 그럼 그래갖고 비중이 어느 그것, 정도 되십니까? 평균 예, 단가는요? 그것도 20%인데, 네. 23,000원에 매수해가지고, 그것도 네. 2만원에 있다는 손절을 도저히 안 돼갖고 손절을 네. 했는데, 비중을 줄이셨고요. 그것도 지금 손실이 커서 제가 지금 네. 보고, 때를 봐서 재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좀세 가지만 좀잘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CJ E&M, 서울 반도체, 그리고 동국제강 이렇게 세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심기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세 종목 다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CJ E&M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CJ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는 거의 뭐 매수가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으신데, CJ 예. E&M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 보니까, 네. 요즘은 사기만 하면 손실이 나니까요. 네. 거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밑에서 조금 산 거는 한10% 정도는 일단 끊었거든요. 끊고, 이거 요 나머지는 제가 지금 이제 좀 기관들이 조금씩 사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네, 우선은 그러면 CJ E&M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우선 CJ E&M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미디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케이블 TV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CJ E&M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사업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예. 네, 우선은 게임 산업까지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복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업 다각화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뭐잘 나갈 때만 하더라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뭐 5만 8천원대까지 주가가 형성되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역시나 방송 환경에 있어서의 경쟁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광고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조금은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스닥 시장, 혹시 지금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 최근 흐름을 지켜보셨나요? 아,
그거를 네. 그때 그 하락하기 전에 매수했던 거라서 네. 그 손실이 커서 그거 다시 또 그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네. 그 장이 좀 괜찮았는데 그게 네. 우선은 계속 지금 흘러내리다 네. 보니까 손실이 그래 커졌어요. 네, 우선 결론부터 그러면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CJ 이해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우선은 지금 매수가입니다. 지금 매수가 이상에서는 그래도 한번 파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 이유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00원대 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그래도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28,200원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3만원대까지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동안 대세 하락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네. 기초 반등 나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네.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만원 라인에 대한 목표가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에 네. 있어서는 우선은 27,000원대 좀 짧게 잡으셔갖고 만약에 이 가격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대세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손절하시는 전략 따라서 실제 이해는 같은 경우 손절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정도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10% 이내에 수익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과 좀 높게 잡으면 한 3만 5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그때 올라오면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서울반도체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게 오늘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침에 매수를 했는데 네. 아까 실적 발표하면서 또 쑥 빠지대요. 그럼 네. 매수 가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죠? 네, 우선은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가 이제 2만 800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만 1900원이 아닌가. 지금 아마 이제 HTS를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그건 저기 21,900원에 아침에 매수를 했는데 아까 실적 발표하면서 네. 2만 800원인가까지 또 내려갔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은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매수가 이하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21,200원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매수하셨는데 죄송하지만은 서울반도체는 좀 자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 뭐 발표하였지만 흑자전환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영업이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네. 조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이 단기적으로 LED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상당히 약했던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IT 업종 삼성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종목군들 뭐 신고가다 아니면 모멘텀이 있다 뭐 수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IT 업종이라도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LED 관련주들은 크게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 만큼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강한 종목이 가는 장세인 만큼 저점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신고가라든가 아니면은 추세가 좀 상승 쪽으로 돼 있는 좀 비싸 보이는 종목 쪽으로 오히려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서울 반도체는 그 얼마에 매도를 할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하락 추세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늘장 네. 같은 고가 22,150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저가를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 쪽으로는 정리하시는 전략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한 21,7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하셔갖고 우선은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매도 올라오면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이 좋아진 종목 뭐 확실하게 좋아진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저점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또 저점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우선은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자 시장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종목에 손해가 나 있으니까 네. 그 종목에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 오늘 손절해놨다가 네.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그 손실 나실까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라고 인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같은 장 속에서는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 오히려 이렇게 불안한 장 속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은 더욱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만큼 네. 서울반도체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 이 주가가 좀 대변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삼성전자같이 네.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쪽으로 아예 갈아타시는 것이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성 두 마리를 좀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그 안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그 포트 지금 동국제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약간 시장에서 워낙 지금 소외되어 있는 업종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 동국제강도 뭐 철강 업종 뭐 연일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 네. 이 종목도 좀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가 사주는 그 물량 주체가 없습니다. 연일 뭐 하락 매도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점차적으로도 그 매도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철강 업종의 반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제품 수요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 둔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지 못한 상황인 만큼 동국제강 같은 종목군도 역시나 지금 손절하신 거 2만 원 나이나 손절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사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결론적으로 손절 2만 원에서 손절하신 거 잘하셨고 이 종목을 우선은 당분간은 쳐다보지 마시자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강까지 그러면 세종목 상담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럼 이거 네. 전체 종목을 네. 뭐 IT 쪽으로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네, 네. IT 쪽으로 대체할 종목. 네, 우선은 뭐 IT 업종이라고 해서 지금 다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잘 섹터를 잘 정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선은 뭐 가장 그 핫 이슈는 역시나 갤럭시 S3라든가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관련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 주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IT 부품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도 위험한 것이 역시나 IT 부품 경쟁 심화 우려감에 따른 영업이익률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플렉스 같이 확실하게 독과점적인 위치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금 포트상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소비 관련주는 그 포트에 없으신데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모멘텀에 따라 갖고 단기적으로는 이 소비 관련주들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관련주 뭐 소비 관련주 쪽으로 포트를 다양화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손실은 나셨겠지만은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그래도 좀 안정화된 포트로서 손실을 만회하시고 오히려 수익까지도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IT 업종 내에서는 좀 독과점적인 업체 그리고 소비 관련된 업체 중에서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체하실 종목까지 한번 말씀해드렸는데 좀 걱정이 덜어지셨나요? 아유 한숨을 푹 나오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개미들에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자, 문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통해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모두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문자 살펴볼까요? 쌍용정보통신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7975번님. 쌍용정보통신 201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5%.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가격대를 보니까 꽤 오래전 한 2011년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SI 업체죠. 그래서 SI 시스템 통합하는 업체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마다 한 개씩 다 있어요. 그래서 SK컴즈라든지요. 아니면 LG에서도 사내 시스템 통합 업체가 따로 있죠. 그리고 삼성에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쌍용정보통신은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뭐 차트를 보시고 사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2010원인데요. 2010원 자리가 지금은 2010원 자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실 때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요. 그 전에 사시기 전에 내려오실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신 것 같은데 나올 때 왼쪽에 분명히 큰 언덕이 한 개 있습니다. 왼쪽에 시세를 그만큼 많이 분출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한 번에 세 개의 언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골짜기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추세다. 그래서 옆으로 지금 행보장으로 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게 들어온 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소화가 다 된 물량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일단은 손실이 크십니다. 한 25%가 조금 넘으시는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자를 건 자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손절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손절하시고 중소형주 있죠. 그래서 정테마주나 이런 거 중소형주 1000원짜리 좋아하신다면 예, 테마주,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테마주를 이용하시면 태양이 두 개는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완전히 다 몰려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 몰려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번 파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쌍용정보통신 일단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지금쯤 정리하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S-OIL 들어왔는데요. 032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OIL 11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계속 내려가는데 올라오긴 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뭐 그 S-OIL 같은 경우에는 정유 업종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SK 네.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뭐 SK, GS 뭐 모든 종목 할 것 없이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업황에 대한 실적 개선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완만하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대외 여건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규제 리스크까지도 감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S-OIL 뭐 멀리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선거 시즌입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선거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갖고 관련 업종이 엇갈리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이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선 후보 관련 공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 올 한 해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이 정유업종 사업 진출 물론 단기적으로는 SOE 같은 종목에 큰 부담은 안 되겠지만은 역시나 그동안 4개 그 정유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차지했던 우리나라 이 정유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자가 다 드러났다는 거 앞으로 다섯 개 업체가 아닌 뭐 여섯 개, 일곱 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이제는 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S-OIL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현재 목표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반등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우선은 지금 시점부터 조금씩 잘라 주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S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 한 30% 갖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10% 잘라주시는 전략 필요하겠고 우선은 만약에 반등을 해줬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만 원대가 돌파됐다라고 한다면은 한 10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시 역시나 또 10% 매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나 하락 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9만 6천 원대 이탈되면은 뭐 역시나 9만 원대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네. SO에 대해서는 하락 시에도 매도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 시에도 수익 실현보다는 우선은 반등 시 매도 손절 처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SO에 상담해 드렸고요. 1959번님께서 며칠 전에 LG화학 상담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을 안 보내주셨어요.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문자 LG화학 1959번님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까지 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문자 상담까지 한번 SOE 받아봤고요.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칠갑산이요. 칠갑산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칠갑산에 전기를 받은 종목들 어떤 종목입니까? 얼마 전에 올해는 되지 않았는데요. 네. 하이닉스하고 네. 세아베스트? 네, 세아베스트 두 종목이요? 네, 네, 네. 아, 이 두 종목만 갖고 계신 건가요? 세아베스트 아니 다른 것도 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그냥 괜찮고요. 네. 궁금한 게 두 종목이고 예. 다른 종목 하나 더 추가한다면 두산 엔진. 네. 두산 엔진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네. 세아베스틸, SK 하이닉스, 두산 엔진까지. 그럼 네네. 두산 하나하나 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정리해볼까요? 하이닉스는 29,000원 매수가고요. 네. 비중은 한 10% 정도. 그리고 두산 엔진이 2만
2만. 아니다. 만. 만. 지금 얼마죠? 두산은 이제 현재 가격이요? 12,200원인데요. 아, 19,000원. 네, 19,800원이요. 네네. 비중 못 들었습니다. 10%. 10%시고요. 네네. 마지막 그리고 샤베스트리 거의 5만 원 가까이. 5만 원 가까이라고요? 예, 예. 49,900원대에서 아, 4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예. 그것도 한 10% 정도. 10% 정도요. 네네. 일단 세 종목 다 손실이긴 하신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다. 근데 나머지 뭐 80, 한 70% 정도 종목들이 큰 걱정 없다고 하셨었으니까요. SK하이닉스도 네. 조금 들고 가시면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세아베스틸이 49,900원에 5만원 근처에서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네. 비중은 10%. SK하이닉스는요. 매수하신 가격이 29,000원. 비중이 10%. 10%로 두산엔진 19,000원 비중이 10%. 세 종목 상담해 네네. 드릴게요. 옆에 네. 이상로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같이 두산엔진은 19,800원. 19,800원이요? 네네. 잘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아니 제가 지금 약간 전화 통화를 처음으로 해서 아, 네. 네 이게 전 종목 상담 이렇게 전화로 받아보시긴 처음이신가 봐요. 네. 네. 김미드래키가 첫 번째 상담이 됐다니 굉장히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뭐, 칠갑산 산신령님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니까. 다른 종목들의 그런 네.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지금 말씀 네. 안 하신 종목들은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아니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자면 대원 강업하고 아 예예예 예, 예. 동화약품이라서 아. 좀 그거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예 대원 네. 강업은 예 업황 지금 자체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괜찮고요. 지금 세아베스틸 한번 보시면요. 한번 하자마자 차... 계속 뚝뚝뚝 떨어졌어요. 네. 얼마 전부터. 네. 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 특수광 업체예요. 그래서 자동차용에도 특수광이 들어가고. 많은 네. 이제 매출이 많은 수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자체는요. 하지만 네.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특수광이라고 하면 자동차의 뼈대를 만들고 자동차의 본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네. 경우에는 소모가 안 일어나죠. 사고가 안 일어나는 이상. 근데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뼈대나 이런 틀 같은 거는 철강 쪽은 그렇게 소모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은 네. 대부분 다 신차 쪽으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맞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매출이 네. 조금 저조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광 자체가 예, 원가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진 자체가 많이 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지금 하단으로 계속적으로 치다르고 있는데요. 네. 근데 2분기부터 지금 수요 같은 거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업황 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에서도 특수광에 대해서 증설을 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공이 될 때까지는 2015년이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업체가 큰 게 나타났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왼쪽에 큰 언덕이 한 개가 벌써 한 개 생겼습니다. 맞죠? 네. 언덕이 한 개 69,8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찍고 내려오는 시점인데요. 요거를 내려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한 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네. 지금 한 번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 요게 헷갈리게 보이실 건데 제가 요거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차트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한 번만에 내려왔죠? 요 시점까지요? 네. 요 시점까지 한 번만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요만큼 올랐습니다. 대신에 네. 오른 폭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만큼 네. 이거를 올릴 때는 급하게 올린 것도 아니고 천천히 올렸으면 그만큼 많은 세력과 많은 사람들이 샀을 건데 올라갈 때는 조금밖에 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시선,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단 추세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더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지금은 또 다시 또 이만큼 내려갔는데 또 오를 때는 또 천천히 오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네네네.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가는데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대신에 그 전에 있던 여기 꼭지를 지금 꼭지까지 못 달성하고 지금 120일선을 막고 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왜 추세 자체가 지금 세아베스틸 이 종목을 사람을 표현한다면 계속적으로 예 나가고 싶고 잘 나가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황 자체가 호재가 없다는 얘기죠. 크게 기업 자체를 변신시킬 만한 호재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다시 또 20일선을 여기서 시도를 하다가 또다시 지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 여기를 분기점이죠. 변곡점인데 여기가 강하게 지지가 원래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고요. 두 번 다시 나오고 세 번째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69,800원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는데요. 내려올 때도 계속적으로 여기 데이고 있습니다. 데이고 올라가고요. 다시 여기서 데이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또 데이는데 내려올 때 이렇게 데인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 테스트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계속 밑으로 흐르는 거를 누군가가 잡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은 보유를 하시되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계속 빠지다가 오늘 제가 지금은 못 봤는데 오전에 잠깐 보니까 조금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2.3% 정도 올랐네요. 예. 그러면 조금씩 비중을 이렇게 줄여. 예, 예.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강 업종 자체가 회복이 되려면 중국발 관련 좋은 소식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세아베틸에 대한 그 뉴스를 보니까. 예. 각 증권사마다 막 추천 종목이 무지하게 올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먼저 기업적인 분석을 말씀드렸던 것도요. 제가 그런 걸 이제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수급 자체는 그렇게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요, 예, 똑같은 정보를 모두 다 공유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딴 종목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죠. 네네.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지금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이나요, 요런 부분. 일단 실적에 대해서 악재가 선반영이 됐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악재 때문에 이만큼 내려갔죠. 내려가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을 하지 마시자. 그리고 지금 업황 자체가 D램 반도체 가격 자체가요, 지금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지금 가격 자체도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K에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좋은 모습으로 기업을 재건한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들고 가시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말까지도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럼 세아 아까 두산엔진도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그 두산엔진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예,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엔진을 많이 만들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글로벌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맞죠? 뉴스에도 나오듯이 유럽의 위기가 상당히 많이 치달고 있습니다. 옛날에 15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 때 대항해 시대를 할 때도 그때 유럽 쪽에서 이런 거, 십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만들고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엔진이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매출처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매출처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중국 자체 경기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지금은 좋지 않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 19,000원이면 이것도 엄청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신 건데요. 아니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19,800원. 그러면 15,000원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19,000원 지금 시가가 얼마죠? 지금 12,000원입니다. 예. 아, 12,800원. 아, 12,800원요. 네네네네. 예, 그러면 12,800원이면 그러면 뭐 700원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딴 종목 갈아타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안 올라오는 업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하단을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보시면 알겠지만 밑으로 내릴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거는 누군가 팔고 나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꼬리를 잘 달 때 자체도 윗꼬리를 좀 강하게
파란 똥침이죠. 파란 똥침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강한 게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사정을 다 상담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대원 강호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만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엔진하고 대원 강호를 네, 비중을 예. 바꿔서 했어야 됐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화학이 들어왔습니다. 단문이 들어왔네요. 1959번님께서 며칠 전에 LG화학 상담했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3만원, 비중이 25%인데 20만원 후반이면 재매수가 가능한가요? 지금 30만원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하십니다. LG화학이요. 네, 우선 뭐 재매수보다는 네. 좀 리스크 관리 역시나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SOL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유화학업종 하락세입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 모았던 2차전지에 관련된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사실 LG화학 짧게 봤을 때 좀 하락세가 짙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그동안 대세 하락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2차전지에서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하락의 기조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 이슈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디젤 관련 효율적인 연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그러한 이슈가 전기차가 아닌 오히려 뭐 디젤 관련된 차량 쪽으로 지금 관심 및 매기가 쏠려 있는 만큼 향후 앞으로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변화를 줄 핵심적인 이슈겠지만은 사실 주가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 이슈가 크게 지금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도 늦은 전기차 시대에 조금은 투자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드리겠고 워낙 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29만원대, 20만원대 후반에 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주가가 대세 하락을 보였던 주요 원인이 조금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이되면은 사실 넓게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절대 느낄 수 없는 가격대인 만큼 비중 축소하시고 뭐 지금 여기서 더 매수하실 것 같고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은 절대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겠다 해주셨는데요. 1959번님께서 토끼 닮은 아나운서님 이렇게 터프한 대표님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토끼 닮은 아나운서라고 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람은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이라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젠 한번 살펴볼까요? 870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시젠 69,200원에 비중이 3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쪽인데요. 바이오 제약 쪽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장인데도 오늘 300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지금 4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관문인 업황부터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익을 내려면 업황을 첫 번째 업황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관문은 업종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이 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중에서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다른 못 갖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69,200원인데 지금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근데 어저께 나왔죠. 예, 어저께 밑꼬리를 길게 다면서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위에도 어제 윗꼬리에 강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어제 샀는 세력들이 오늘 이 주가를 다시 올리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일은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업황, 업종, 그리고 실적 이 세 가지가 다 통과가 돼야지 상승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장이 어렵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상담해 드렸고요. 시즌 다음은 SK 케미칼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SK 케미칼 보내주신 분은
1054번님이신데요. SK케미칼 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왜 이렇게 빠지나요? 전망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일단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SK케미칼 한 종목만 받을게요. 심 대표님 상담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SK케미칼, 뭐 LG화학과 역시나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화학 업종은 지금 뭐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부진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도 실적도 상당히 대형주 중심으로 대표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의 상승 가도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발 모멘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우선은 좀 비중 축소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업황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좀 정리하시는 전략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1059번님의 말씀대로 터프한 두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YG인베스트 신기현 대표,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하시면서 대응 전략 현명한 게 세워보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